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이 영상을 킨 제일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엄청 많은 소중이들이 기다렸을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놀라지 마켓을 이제 드디어 다시 재오픈을 해요. 진짜 이렇게까지 구성해주는 브랜드는 진짜 없을 거예요. 39,900원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나 뭐 홈쇼핑하는 것 같네? 특별히 선착순 100분에게 나가는 증정품인데 이거 웬라지 사연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집콕 브이로그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조금 어두워. 오케이 구글, 마운틴 뷰 닫아줘.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만 보면 나 완전 막 부르주아인줄 알 것 같은데 이거 막 친구들이 엄청 신기해하거든요? 근데 얘는 커튼 따로 주문하고 그러고 그 에코랜드 사장님께서 결혼 선물 겸 집들이 선물로 커튼에 다는 구글이랑 구글 어시던트인가? 아무튼 전동기계 그거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완전 집이 호텔처럼 바뀌었어요. 아, 집들이 브이로그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 사실 아까 일어나자마자 켜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카메라를 못 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잠 옷차림으로 그냥 양치만 하고 지금 일하려고 이렇게 노트북 들고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제가 기본티랑 셋업 제작한 거 그거를 이제 오픈하는 날이어가지고 2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갔어요. 품목이 13품목 정도 되는 것 같거든. 컬러 다 합쳐서 거기서 한 2개 빼고 다 전체 품절. 긴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일 다 하고 이따가 친구가 홍천에서 신혼여행으로 부산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로키를 또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일은 다 끝냈으니까 집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요 영상을 킨 제일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엄청 많은 소중이들이 기다렸을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스포를 하자면 웰라쥬 얘기거든요. 웰라쥬 마켓을 이제 드디어 다시 재오픈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대박 할인율에 대박 구성. 할 때마다 대박 구성인 것 같아. 웰라쥬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랑 이제 처음에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웰라쥬를 좀 왜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웰라쥬가 제품이 너무 좋고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웰라쥬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니라도 충분한 영업이 될 텐데 뭔가 소중이 분들이 제가 웰라쥬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웰라쥬의 이 찐 제품력을 또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소중이들 덕분에 웰라쥬에서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좋은 구성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웰라쥬는 포기 못해.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많은 걸 테스트를 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사용을 해보는 편인데도 이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 타입이 바뀌면서 내 피부에 사용해야 되는 이런 기초들도 항상 바뀌잖아요? 근데도 웰라쥬는 정말 부동의 1위예요. 진짜. 제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이사 오고 나서 일복이 너무 터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일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막 자꾸 바쁘게 뭔가를 하게 돼가지고 일단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세수하고 메이크업을 얼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마! 구마! 바람소리 들려요 여러분? 와 개무서워. 얘 이렇게 보면 그냥 덩어리 같아. 응? 구마! 구마! 어디가? 응? 갑자기 발을 씻는다고? 구마야. 갑자기 기지개를 펴는 고양이? 오! 안 돼! 이거 소파 비싼 건데! 구마 어디가? 자기를 따라오래요. 따라와? 알았어. 따라와? 왜 따라오냐는 것 같은데? 고구마가 여기를 유독 좋아하더라고. 여기가 신발장인데 엄청 좋아해요. 여기가 바닥이 찹찹해서 그런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 포토존 짜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빨리 집을 언제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얼른 세안을 해줘야 돼요. 그 오늘 부산에 오는 친구한테 제가 부케를 받은 건데 부케를 제가 또 말려서 선물해 주려고 그거를 또 맡기기로 했거든요. 얼른 준비를 해줘야 돼요. 씻기 전에 저의 화장대를 공개합니다. 짜잔! 여기 내 찐템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지금 보면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추가된 데일리템들. 그리고 요거는 또 다슨 웰라주. 이거 말고도 이미 버린 것도 많은데 요거는 또 아비브 크림. 요거는 이제 쓰다가 제가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보면은 여기에 또 웰라주. 그리고 이거는 스킨푸드 토너 패드. 이거는 진짜 성범이도 이건 없으면 못 쓰더라. 그리고 특히 웰라주 이 앰플은 성범이가 정말 없으면 못 써서 얘는 제가 막 사방에 넣어놨는데 지금 화장대에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여기저기 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크림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여기서 저기서 다 짜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쓰고 있는 크림. 이거는 완전 여행용 파우치라서 제가 진짜 평소에 쓰는 것들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긴급 처방템. 내가 여행용에 꼭 넣어야 되는 게 클렌징류를 제외하고 웰라주 시카크림이랑 웰라주 100앰플, 100점 앰플 요거랑 그리고 스킨푸드 스매싱 파우더 요거는 제가 꼭 챙겨요. 그리고 이 립리프 립밤까지. 그리고 여기 핫킷 립도 있죠? 이거는 샘플인데 제가 여기서 꺼내서 써가지고 쿨도 지금 어딘가 방치돼 있고 내가 맨날 요렇게 빼서 써서 여기 화장대에 꼭 있어야 돼요. 이제 세안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고 너무 좋은 게 화장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화장대 제가 보여드린 화장대랑 세안하는 곳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명도 지금 되게 유럽 느낌 나는 조명으로 돼 있어서 이거에 반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준비를 하고 7시 반까지 부케를 맡기러 갔다가 한 8시 20분쯤에 로키를 또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또 출장에 가 있다가 와가지고 또 로키를 호텔링해서 로키를 또 데리러 가야 돼요. 제가 원래 오전에 일어났을 때 세안하는 거랑 저녁에 또 화장 지울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세안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홈클렌징도 그때그때 너무 다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찬물에 가까운 미온수로 세안을 해요.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아침에 물을 이렇게 잘 묻혀주고 클렌징할 때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클렌징 폼을 쓸 거거든요. 이거를 이 정도 짜가지고 또 거품을 내서 쓸 건데 이거를 또 아침에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쓰고 약산성 폼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수분 폼이잖아요. 약간 다른 폼들은 사용하면 얼굴에 좀 뻑뻑하게 클렌징이 될 때가 많은데 필요한 이런 수분까지 다 뺏어가는 느낌? 그런 폼은 제가 주로 저녁에 써요. 왜냐면 저녁에는 기초를 많이 탄탄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수분감이 많은 이런 폼 클렌징으로 롤링을 피지가 있는 부분에만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초반에 꼼꼼히 해주고 그리고 너무 제가 몇 년 동안 잘 쓰고 있는 이 크리스마 페이스 타월로 얼굴을 그냥 물기만 걷어내주는 정도로 기초를 이제 해줄 건데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 진짜 조금 남았죠? 제가 이거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게 꺼내면 패드가 두껍게 나오잖아요. 근데 범이가 이 두꺼운 패드를 다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항상 이렇게 반을 갈라서 써요. 나는 두꺼운 걸 쓰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반 갈라서 쓰는 거는 닦아낼 때 말고 그냥 팩으로 올려둘 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줄 때도 이 볼 쪽은 최대한 피해서 피지선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닦아내줘요. 그리고 웰라주 앰플을 진짜 앰플이랑 크림은 제가 좀 말하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유명템이어가지고 이게 둘 다 속건조템이어서 진짜 데일리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약간 사계절 남녀노소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보다도 이 100점 앰플은 너무 입소문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이게 딱 보면 발랐을 때 너무 가볍게 흡수가 빨리 돼가지고 앰플 제형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흡수는 빨리 되지만 피부가 엄청 쫀쫀해져요.
진짜 이게 건성, 민감성, 수부지 정말 다 잘 맞는 그런 앰플인데다가 속건조에 되게 좋은 그런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사용해주면 피부에서 속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피부가 엄청 이렇게 반짝반짝 좋아졌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웰라쥬를 만나고 나서부터 확실히 피부가 진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앰플 제형 자체가 보시면 이게 엄청 이렇게 가볍거든요? 쫙 흐르는 이런 제형인데 이런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이제 속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이 앰플 별명이 100점 앰플인 만큼 초저분자, 저분자, 그리고 중분자, 고분자, 초고분자 이렇게까지 구중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피부 속까지 수분을 확 들어가가지고 속수분을 꽉 채워주면서 그리고 겉에 있는 이런 보습막들이 이 수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 속과 겉수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발라보신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다고 진짜 이런 말들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겹만 발랐는데도 요 피부 쫀쫀한 거 보이죠? 탱글탱글 쫀쫀한 거. 좀 겨울에 추워졌을 때는 보통 두세 겹 정도를 레이어링해서 발라줬어요. 이게 그렇게 발라줘도 흡수가 되게 빨라서 무거운 느낌 없이 흡수가 이렇게 슉슉슉 되면서 피부가 엄청 수분감이 가득 차거든요. 이게 사실 용량도 너무 혜자여가지고 소중이 분들이 이렇게 양이 많을 수가 있냐, 절대 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꼭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는 다른 이런 기초템들은 공병을 몇 병을 비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진짜 너무 많은 니까 내가 너무 오래 썼는데도 공병이 몇 개 없는 거야. 진짜 너무 많이 쓰는데도 그만큼 양이 혜자예요. 그래서 원래도 가성비가 진짜 미친 제품인데 이게 이제 제 마켓으로 구매를 하면 완전 초초초초 초특가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 마켓 할 때 구매를 하셔야 조금 이득이에요. 이제 시카 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것도 완전 저의 찐 애정템. 이 시카도 제가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좋은 점들을 많이 말을 했었는데 이 크림은 진짜 다른 시중에 있는 이런 시카 크림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웰라쥬가 또 성분에 조금 미친 브랜드잖아요. 이 시카 크림 또한 총 두 번의 정제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나온 그런 시카 성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완전 고순도 95%의 이런 시카 성분이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쓸 수가 있고 진짜 내가 발라봤을 때 효과를 제일 많이 본 시카크림이 이 시카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합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조합으로 쓰면 다들 100이면 100 다 좋다고 하거든요. 뭔가 히알루론산이나 시카 성분이 안 맞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진짜 10명 중에 10명이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확실한 찐우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시카크림을 사용했을 때 보통은 기름이 지거나 너무 무겁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카크림은 딱 피부에 발랐을 때부터 이 흡수되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제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썼어. 가벼운 크림, 딱 진짜 가벼운 크림 이런 제형이에요. 근데 되게 쫀쫀하면서 피부에 뭔가 보습막을 씌워주는 듯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프라이머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랐을 때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뭔가 피부 메이크업이 잘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카크림 사용하시고 이렇게 충분히 두들두들 흡수를 해준 다음에 피부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찰떡같이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이 시카크림을 쓰고 나서 되게 좋아지고 뭔가 내 피부가 확실히 이런 톤이 밝아졌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피부 장벽 자체가 탄탄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피부 장벽이 탄탄해졌다인 것 같아. 그래서 영상 쌩얼만 봐도 이 피부가 진짜 좋아진 게 느껴지죠. 요즘에는 진짜 생리주기 때 나는 그런 골칫덩이들 말고는 뭐가 막 피부에서 이렇게 막 올라온다거나 이런 게 진짜 없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이 제품들이 광고여도 정말 꾸준히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쓰는 것만 쓴다라는 거를 다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찐템인 거는 다 티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광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넘게 할 수 없지. 그만큼 저의 찐템이에요. 이렇게 피부 보면 지금 물광처럼 막 속광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 속광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만 케어를 해줘도 피부 결 자체가 되게 매끈해지고 탄탄해져요. 그리고 이제 화장을 후다닥 해줄 거거든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발바 쿠션. 이거는 처음 써보는 건데 좋을 것 같아.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피부도 너무 좋아졌죠? 아무것도 안 바른 건데.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피부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내가 아무리 피부 비싼 피부 제품을 써도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안 먹어요. 너무 잘 먹는다. 쿠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고마워. 이게 커버도 되게 괜찮고 뭔가 이 모공 사이사이 메꿔주는 이것도 너무 티나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광을 살짝 죽여줄 건데요. 이게 진짜 제가 썼던 파우더 중에서 입자가 제일 곱거든요. 이거는 제 친구가 콜라보 제작한 그런 파우더인데 이 팔자 부분에 제가 좀 자주 쓰는데 여기 이 광 보이죠? 이 광 죽이고 싶을 때 이렇게 이 팔자 광 여기 이게 진짜 아주 요물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을 너무 많이 살려놓고 싶지 않을 때만 딱 써주는데 이게 막 또 환해지고 하얘지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보이죠? 여기랑 여기 차이. 그래서 내가 죽이고 싶은 부분만 딱 광을 죽이기가 딱 좋아요. 요거는 제가 약간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자주 쓰는데 딱 톤업 크림 정도 바르고 요걸로 겉에 이렇게 딱 코팅해주기 딱 좋거든요. 이렇게만 해줍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완전 기초 정도의 메이크업만 해줄 거기 때문에 브로우도 얼른 그려줄게요. 로키가 얼른 보고 싶다. 여러분 저 눈썹도 진짜 많이 자랐죠? 이거 나 그린 거 아니고 방금 빗기만 한 건데 이 뒤쪽에 눈썹이 너무 많이 자랐어. 이렇게 그려주고 대충 애교살만 쓱쓱. 쉐이딩을 아 배고파. 립도 완전 그냥 연하게 쌩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섀도우도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눈에 음영감만 주는 정도만 그냥 예의상 하는 정도로만.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예의를 갖출 데는 없단 말이야? 고구마 안 돼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해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 핫킷의 요 코랄펄 요거 하나만 얹어줘도 피부가 진짜 화사해져요. 뭔가 형광등을 딱 켠 것처럼 이 펄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 이게 진짜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점점점 할 게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풀메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블러셔도 그냥 크림 타입 치크를 정말 광대 부분에만 아주 살짝만 얹어줄게요. 이렇게만. 그러면 메이크업 끝!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 트레이닝을 그냥 입어줬어요. 저희가 제작한 트레이닝인데 짱 귀엽죠? 어쨌든 저는 일단 나가줄 거여가지고 간단하게 웰라쥬 마켓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소개해드리고 볼일을 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웰라쥬 마켓이 또 돌아왔는데 기억나시죠? 항상 진짜 물량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근데도 진짜 몇 분 만에 그렇게 품절이 되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웰라쥬라서 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웰라쥬는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완전 입소문템 진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웰라쥬 마켓 언제 하냐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실 요 마켓은 한참 전부터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스포를 그동안 못했었던 거거든요. 참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제가 웰라쥬 마켓을 하고 좀 웰라쥬를 접하신 분들이나 사용하시던 분들이 제가 웰라쥬 마켓을 안 하는 그 기간에 저한테 진짜 많은 연락을 주셨는데 다들 진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니만큼 좋은 할인율에 웰라쥬는 못 봤어요. 언제 다시 하나요? 진짜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웰라쥬에서도 우리 소중이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제가 조금 못 벌더라도
보다도 소중이 분들이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겟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할인율을 조정할 때도 아 저는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소중이들 위주로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웰라주도 그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이번에 진짜 대박이 구성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새 제품을 그대로 지금 뜯고 있는데 구성을 좀 실물로 보여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까서 설명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렇게 본품이 들어갈 예정이고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랑 웰라주 리얼 시카 카민 955 크림 이렇게 두 개 본품 플러스 그리고 증정품이 이제 또 나갈 예정인데 증정품은 이렇게 원데이 키트 웰라주 하면 또 원데이 키트잖아요. 이렇게 웰라주 리얼 골드 콜라겐 원데이 키트 하나랑 그리고 웰라주 리얼 비타민 토닝 원데이 키트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또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쿠아 B5 수딩 마스크 요 5매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팩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수분감이 너무 가득한 그런 마스크팩이라서 요 앰플과는 조금 다르게 아침에 얼굴이 부었을 때나 메이크업이 조금 잘 먹어야 된다 저 얼굴에 열감을 낮춰주고 싶다 할 때 요거는 진짜 잘 써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도 사실 제가 쟁여놓고 진짜 막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써주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완전 제가 추천하는 SOS 수분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품 5개가 들어가고 이 원데이 키트는 워낙 또 유명한 거 다들 아시니까 진짜 저희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콜라겐 원데이 키트는 무조건 약간 주변의 어머님들한테 선물해드리는 그런 필수템. 솔직히 이렇게 기본 증정품 들어가도 되게 대박인 거거든요. 왜냐면 요즘 마스크팩 가격이 진짜 장당 너무 비싸가지고 마스크팩 5개만 들어가도 진짜 대박인 건데 여기에 플러스로 또 특별 증정품을 주셨어요. 요 아까 제가 세안할 때 사용했던 요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아미노 클렌징 폼 요거는 심지어 2월 신상품이어가지고 진짜 따끈따끈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선착순 100분에게 나가는 증정품인데 또 제가 아까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또 여기에도 8중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다른 클렌징폼들을 사용할 때 약간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폼을 사용하면 피부가 너무 당기거나 아니면 또 뭐 약산성을 사용할 때는 너무 좀 잔여감이 남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클렌징폼이고 얘는 이제 또 히알루론산인 만큼 딱 클렌징을 하고 나서도 좀 깨끗하면서 수분감만 남아있는 또 그런 느낌의 클렌징 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폼도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폼이라서 증정품으로 또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게 넙죽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정상가가 81,000원인데 무려 이제 50%나 할인된 가격인 39,900원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나 뭐 홈쇼핑하는 것 같네?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내가 홈쇼핑을 팔아도 너무 잘 팔릴 것 같은 구성이야. 왜냐면 웰라주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워낙 제품력 자체가 좋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구성해주시는 거는 이거는 제품 하나의 가격이어가지고 하나 사고 진짜 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웰라주를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품고 계셨다면 진짜 이번 구성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불필요한 거 다 빠지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웰라주 사랑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진짜 이렇게까지 구성해주는 브랜드는 진짜 없을 거예요. 말 좀 해. 범이가 오늘 초면이거든요.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 거 알죠? 알면서 맞지? 아니 근데 너 원래 카메라 앞에 혼자 처음 시작할 때 혼자 말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니야 혼자 아니야 우리 구독자들이 다 듣고 있잖아. 나 지금 소중이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친구네 커플이랑 클램에 왔어요. 소일이 만나면서. 아 그래? 응. 그때 한 번 왔었는데 예뻐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 맛있다. 그래? 얼음 떨어졌다. 아니 어머니 완전 소녀 감성이시던데. 우리 어머니 진짜 웃기셔. 범이보다 훨씬 웃겨. 범이랑 정반대인 것 같아 성격이.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신데 뭔가 범이처럼 이렇게 조용하시는 성격은 아니잖아. 또 우리 거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다. 저 먼저 먹어. 원래 바닷가 사람들 원래 생선 꼬리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바닷가 사람 아니야. 너 강릉 사람이야. 나 서울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강릉 사람인데 뭐 먹어야 돼? 우리 뭐 먹어야 돼? 니네 풀 뜯어 먹어야지. 감자에 김치 올려서. 그래, 감자는 홍천이라고. 이세계의 그 아이였어? 응. 진짜? 나 근데 결혼하고 그냥 바로 나는 바로 뭔가 바로까지 아니고 그냥 1년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와이프들이 좀 힘들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결혼하려고 하게 된 계기가 있어. 인터뷰했네? 이거 벌써 TMA 찍으면 어떡해.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지금 벌써 12시가 다 돼가지고 얼른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제 야식을 먹어가지고 저는 안 먹고 옆에서 지켜만 보고 과일만 먹고 잘 거예요.